전우 여러분, 임진왜란 시에 승병을 일으키신 서산대사의 경문을 오늘에도 잊지 않고 계신 충영스러운 스님들이 계십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신 이분들의 피 끓는 애국 충정의 호소문을 발표하는 진군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안팎으로 나라꼴이 오죽했으면 이 스님들이 이렇게 나오셨겠습니까? 평창동 정토사 주지이신 웅천 스님을 비롯한 30여 분의 스님들은 작년 3.1절 구국국민대회에 참가하신 후에 자발적으로 곽희도 전 육군참모총장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호국불교결사체인 대한민국 지킨이 불교도 총연합의 호국승군단으로 참가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제가 서산대사의 경문의 일부를 여러 동지들과 함께 오늘이라면 어떤 경문을 내리셨을까 생각하면서 느껴보도록 잠깐 한 5분의 1 정도로 분량을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대사 경문. 아, 하늘의 길이 막히도다. 조국의 운명이 위태롭도다. 그각 무도한 도적의 무리가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는 광란을 벌이나니 이 어찌 사람의 할 짓이랴. 살기가 살인 저 악귀들은 독사 금수와 할 바 없도다. 조선의 승병들이여, 깃발을 지켜들고 일어서시오. 그대들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삶을 이어받지 아니하였소. 그대들 어느 누가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지 아니하셨소. 조선의 승병들이여, 우리 백성이 살아남을지 아니할지, 우리 조국이 남아있을지 아니할지 그 모두가 이 싸움에 달려있어. 조선 팔도 승병들이여, 나이가 들고 쇠약한 승려는 사찰을 지키며 구국 재민을 기원하게 하시오. 몸이 성한 그대들은 무기를 들어 도적의 무리를 물리치고 조국을 구하시오. 모든 보살의 가필력으로 무장하시오. 도적의 무리를 쓰러뜨릴 보검을 흔하게 움켜쥐시오. 지체 없이 일어나 불구 대천의 원수를 품을 경멸하시오. 조선 팔도의 승병들이여, 일어서시오. 순환의 폭풍사로 집결하시오. 나 서산대사 휘정은 거기서 그대들을 기다릴 터이요. 우리 일치 단결하여 결전의 싸움터로 용략 진군합시다. 마지막 그 호소문을 오늘의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시오, 진군합시다를 여러분 모두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애국 국민들이여, 일어서시오! 일어서시오! 광화문 전국 구국 동지연합회의 집회에 참가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결전의 싸움터로 용략 진군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스님들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뉴스타운인가? 아, 뉴스타운에 김정일 박사님을 평소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많이 바쁘신데 지금 저희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언론 빨리 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신락 같은 희망,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고 우리 절집안에 사는 스님들의 소망입니다. 신락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열풍을, 역풍을 일으켜서 다시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정권, 이 정권을 찾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꼭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시국선언문을 언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성근단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교도 사부 대중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성근단은 이기에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태민안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의 종교가 분리되었으며 부처님도 성녀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국가를 해하는 자는 용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1700년 역사를 가진 한국 불교는 호국 불교로서 국가가 위급한 재난에 처하던 분년이 일어나 구국 항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장으로 국가의 존망이 심히 위태롭고 경제는 계속적인 불황으로 기업과 가계가 불안한 가운데 국론은 분열되어 대한민국이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대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호국 호법의 길 또한 중생을 위하는 불제자의 도리라고 판단되어 임진왜란 시에 의성번가를 일으키신 서산대사의 결단을 표상으로 다음에 성명을 올립니다. 우리 불교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같이 자유, 평등,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것도 불교 이념의 구현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다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국가가 없으면 종교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북한은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지구상의 가장 악독한 독자 체제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정치 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식으로 통일된다면 이 땅에 불교도 올라가서 좀 기독교도 올라가서. 전통 종교도 무속도 모두 없어진다는 것을 현재 북한 내의 상황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며 통일의 방식도 자유민주적 가치에 의한 통일을 지지합니다. 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개헌과 적화통일의 위험이 내재된 연방제 통일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둘째, 우리는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부강한 나라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 건국이 되고 자유민주적 가치에 입각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반만년 빈곤에서 탈출하고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와 독재 체제로 거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존중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을 가르고 무조건 가진 자가 죄인이 되는 세상은 망합니다. 모두 못 가진 자가 되면 북한과 같이 망한 국가가 됩니다. 건국 후 70년간 각고의 세월 속에 이룩한 우리의 선진기술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핵발전소 사업은 우리의 경제 원동력이요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보호되고 육성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청년에게 청년 수당이 희망될 수는 없습니다. 비전 있는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신명나는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청년의 일자리는 우리 산업의 토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능력 있는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치가 더욱 좋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박사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바쁘신데. 대한민국의 헌법상 대통령은 내우 외환의 죄가 없다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과연 내우 외환의 죄가 있었습니까? 강력한 특검을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한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 및 도주의료로 구속한다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전직 대통령을 1년씩 구속수사를 하는 것의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헌정사에 정치와 경제 문제로 24년의 형벌을 받은 자는 몇이나 됩니까? 이 땅에 법치가 존재하는가 하는 성난 민심 앞에 사전 예방도 못하고 현상에 수습도 할 수 없는 불제자로서 역할에 깊이 참여합니다. 법치가 속히 정상되기를 기원드리며 법치국가의 사법부로서 구국적 결단을 촉구합니다.